네, 안녕하세요. 3월 13일 아침엔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악플에 담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예레미야는 다시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계시를 받아 적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뜻함이라고는 사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시듯이 그들이 알게 되면 악에서 돌아오기를 확답할 만큼 아주 처절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는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 예고가 뭐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대피를 통해 기록할 정도로 그리고 반드시 선포하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들어선 악한 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라는 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다시 바룩의 손끝 펜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록자 바룩에게 네가 기록한 이 내용을 성전과 유다의 성 여기저기에서 낭독하라라고 일러줍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듣게 된다면 그를 통해 전달되는 이 여호와의 분노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돌이킬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희망을 담고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바룩은 여호야김 왕 5년 9일에 금식의 날 두루마리를 펴고 하나님의 경고를 낭독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이 역사적인 흐름은 그들의 멸망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아주 혼잡한 정세 속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마저도 남과 북으로 찢어진 이 힘이 없는 나라가 그야말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또 갖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키워나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좋은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일종의 아주 비운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전달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했고 또 선지자인 본인은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 듣고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괴롭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또 다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것도 그에게 주어진 비극적인 숙명을 대변해 줍니다. 하지만 전하기 싫은 이야기라고 해도 전해야 한다면, 그래야 한다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들려지는 이 단어와 문장이 이 예언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일종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기분을 나쁘게 한다고 해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진짜 의미를 공감한다면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야말로 눈물을 달고 살면서도 기어코 이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성전에서 선포하라 외칠 수 있는 것은 그가 분노로 가득 찬 이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했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옛날 중국에 유능한 명의사, 명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웃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명의가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왕비가 그를 초대해서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분에 맞지 않는 아주 황송한 대접을 받은 이 명의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왕비에게 진맥을 짚어주고 그의 건강을 살펴줍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전달되는 이 맥이 좋지 않습니다. 단번에 이 왕비가 중병에 걸린 것을 캐치한 이 의사는 왕비에게 치료를 권했으나 왕비는 그의 충고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치료를 거절하고 당하고 돌아온 이 명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궁을 방문해서 이 왕비의 진맥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리고
재차 치료를 권했으나 또 무시를 당합니다. 다시 돌아간 명인은 또 일주일이 지난 뒤에 한 번 더 왕비를 찾아가서 그의 진맥을 살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궁을 나서면서 나직이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이미 병이 뼈 안 깊숙이 들어갔으니 이제는 방법이 없다. 한 달쯤 뒤에 정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이 왕비가 급하게 그 명의를 수소문하지만 이미 치료의 때를 놓쳤다는 것을 안 그 사람은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숨을 거두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치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회복되길 바라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 진노의 충고를 하신 하나님 혹은 뭐 그 분노를 대언한 선지자 예레미야 그의 마음과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야만은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바빌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는데 이 바빌론을 통해 단번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요. 세 번이나 나누어 침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명의가 왕비를 찾아간 세 번 찾아간 것처럼 이 바빌론이 세 번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첫 번째 침략 때 바빌론은 그들의 세력에 대한 이 강력함, 존재감만을 보여주고 떠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2차, 3차 침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입니다. 뭐랄까요? 멸망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우리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조짐을 보인 시점입니다. 그때라도 악에서 돌이켰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침공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멸망과 포로라는 결과만이 남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이 적힌 시점이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된 이때가 바로 바빌론의 1차 침공이 있은 지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찬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공의의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모른 척 넘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 글자, 단어와 문장으로 느끼는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는 안타까움이고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저 듣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 결국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은 채 식민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설교 묵상을 통해서 혹은 주변 가족이나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어떨 때는 내 머릿속을 흘러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응원의 말만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듣기 거북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충고들도 있고요. 왜 그럴까 하는 의아한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묵상의 포인트는 오늘 나눔의 제목처럼 나에게 하시는 악플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깨닫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 가장 두려워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신을 향해 아무런 반응도 없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플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을 향한 관심에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비의 병을 고쳐주려 했던 명의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왕비에게 남은 것은 죽음이었죠.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악플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무시했던, 듣지 않았던 결과는 멸망입니다.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줄 몰랐던,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말로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무반응으로 반응하시지 않길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신호가 악플이라고 해도요,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